정청래 의원,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치는 대중 인식과의 싸움이다. 대중에게는 영원한 여당도 없고 영원한 야당도 없다. 대중의 요구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현실에서는 리얼리스트가 되라. 이 책에는 수많은 명문장들로 가득 차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정치 컨설팅계의 혜성처럼 나타난 윈즈코리아 박시영 대표가 책을 펴냈다.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책 속에 빠져들며 완독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이 글을 쓴다. 나는 평소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라는 명구를 가슴에 새기고 산다. 이 책의 제목은 대중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라고 붙여도 좋을 만큼 대중의 인식을 어떻게 빨리 정치인이 인식해야 하는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중은 잘못이 없다. 대중의 인식을 잘못 인식하는 정치인의 잘못이 있을 뿐이다. 개인은 복잡하고 대중은 단순하다. 그 이유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개인의 부족함이 대중의 결론으로 수렴되어 통일된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도 패배하는 것도 다 조건과 이유가 있다. 예측되는 선거는 과학이다. 하인리히 법칙을 보라. 이번 대선을 이기고 싶은 자여, 이 책을 보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답이 보일 것이다. 그 길이 보일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더 많이 소개하고 싶지만 이 책을 읽을 독자에 대한 결례인 것 같아 이쯤에서 내용 소개는 줄이겠다. 이 책은 선거 승리 비법, 정치에서 성공하는 법,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중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면서 분석 예상하고 있다. 그 정보값도 놀랍지만 삶의 철학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서 역사와의 대화를 하고 있다. 정치와 철학을 버무려 경쾌함과 묵직함의 언어 예술로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딴 말이 뭘 필요하랴. 나의 백마디 말보다 여러분이 한장한장 넘기면서 얻을 쾌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닥치고 구매, 닥치고 독서. 책은 꼭 읽어야 맛은 아니다고 누가 말했나? 이 책은 꼭 읽어야 맛이다. 읽고 나서 또 읽고 싶으면 그때는 본인만 읽지 말고 주변에 일독을 권하며 선물용으로 좋은 책이다. 냄비 받침, 베개용으로 썩 나쁘지 않다. 사족, 이 책을 읽을 때는 꼭 밑줄 쫙 하시라. 그럼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청래 의원.